옛날에 오랜만에 나왔어. 놀이공원 가서 놀이터 왔어. 이렇게 애기마냥 잠깐 안고나 가산책 가방에 두고 왔고, 옥주 왔어도 안 무는 강아지 귀여워. 어리둥절. 처음 와본 곳이라 어딘지 모르겠어? 놀자 놀자 가자. 신난다. 미리 밑그럼틀 한번 태워줄까? 올라와 봐. 아장아장 애기가 귀여워. 한 10,000원 정도 썼네요. 라면하고 불닭볶음면, 일반라면, 물랑이 스탠드 샀는데 3,500원밖에 안 했어. 생각보다 좀 저렴하고. 콜라 마시고 싶어서 사고 한 10,000원 정도 쓴 것 같아요. 11,000원, 12,000원 이 정도 정도. 아, 그리고 새콤달콤 음료라고. 아, 힘들어. 무거워가지고 강아지가 원플러스 원이길라 샀는데 맛이 궁금해갖고 새롭게 안 먹어본 맛이 여러분께 리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작정하고 리뷰해볼 거니까 기대해주시라. 많은 관심 부탁. 하여튼 집으로 갑시다. 회전에 택배배도 잠깐 나왔던 건데 또 인형일 거라 생각했어요. 왠지 인형이지 않을까? 근데 맞다. 인형무시 이제 다 떨어져 갔는데 괜찮을래나 했는데 아직 리뷰를 안 한 새 의상도 아직 있겠다. 아싸라비 하고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속성 인형을 잘 안 샀는데 속성 인형이고 스포일러 나왔던데 보면 아직 오, 종류중 그나마 제일 비싼. 아이고, 그나마 저렴하게. 비싼 애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한 거지. 그래도 좀 비싼 애도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 사주시면 좋겠어. 집에 가자. 라면 콜라 원샷 한 잔 얼음 가득 마시고 자니까요. 피곤해요. 휙. 시원한 이 마이 심딩. 본의 아니게 안 어울리는 뭐냐 사투리. 귀여운데 지저분하죠? 제 마음 심리 상태가 같아요. 뭔가 슬프네. 네, 만나게 마시고 피곤합니다. 소소 냠냠 마시빵. 작은 많지 않지만 마음빵. 마지막 케이크는 내 것이다. 아침에 콩나물 엄마가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바스락바스락 쪼여지고 있어요. 이게 고구마 케이크 남은 거 들었죠? 지저분해 보이죠? 제가 다 먹어 치울 거예요 오늘. 이거 미역국도 좀 짜지만 맛있었고요. 아침에 뭐 먹었지? 아, 미역국. 아, 뭐였지? 콩나물. 아, 계란 후라이. 이렇게 세 개를 먹었어. 계란 후라이는 오빠가 해줘가지고. 피곤해요. 항상 몸이 아프니까 든든히 먹어야 되는데 해줄까봐 조금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먹어 치워야 되나? 블루베리 케이크 먹고 피곤 아무튼 해치우겠습니다. 다 먹었고 딸기 음료에 우유를 좀 섞어서 색깔이 좀 이상하죠. 목이 좀 쿵하고. 근데 맛은 맛있고 진해요. 스트로베리 딸기 맛 진짜 맛있고요. 해외 거인데 맛있어요. 비싸서 대용량. 맛있다. 일단 디저트도 완료했고 조금 배고프니까 어제 먹고 남은 치킨 좀 먹어야겠다. 피곤하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추가 먹어도 맛있고 매콤하고.
살찌했는데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가? 맛있다. 오늘은 먹을 떡볶이 데워왔는데 국물이 좀 없어서 졸았죠? 쇠젓가락을 먹어. 쇠젓가락. 치킨집에서 산 떡볶이라니 맛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밑떡이라 맛있을 것 같은데 식었어도 데워왔으니까 하루 지난 건데. 그리고 알로에 주스 같이 먹을 증상 처음 왔자 1떡일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얼음 한 개밖에 없는데 많이 넣고 싶지만 얼음이 많이 없어갖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갖고 왔고요. 매운 거 그리고 차갑게 해줘서 속을 좀 괜찮게 해줄 만한 거 어울리는 거 갖고 왔습니다. 만나게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예. 아들 떡볶이가 왜 있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 식어서. 근데 맛 괜찮은데? 그래 쫄깃쫄깃 배고픈 나한테는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물 조금 더 붓고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좀 세가지고. 아니 전 이거 먹고 남는 떡볶이 좀 이건 덜어내서 먹은 거랑 남는 건 라면이랑 같이 물해가지고 같이 먹을게요. 이제 물에 같이 끓이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쫄깃쫄깃. 이것도 맛있다 나름. 먹을만하다. 신장 떡볶이 맛? 신장 떡볶이 맛 바른 물. 좀 맛있어요. 시원해요. 너무 맛있어. 여름에 다른 음료를 먹어서 리뷰 한번 해보겠어요. 다른 영상에서 봐주세요. 오늘은 따로 리뷰해볼 새콤달콤 스파클링 복숭아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지아댕! 이런 곳에서 만들었네요. 지아댕! 네, 복숭아 맛이. 스파클링이니까 탄산이겠죠? 새콤달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옛날부터 간식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이라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궁금해. 근데 이게 원플러스원이나 포도인가도 사왔는데 딸기는 없던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르면 색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잘못 색깔 나왔네. 복숭아 색깔이 아닌데 오렌지 현타 느낌?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어떤 맛이 나올까? 신기해. 진짜 새콤달콤 진한 맛 나. 대박. 약간 사우러 같은 느낌인 것 같은 단맛에 스파클링 좀 세고 나름 맛있고 뇌 속해주면 괜찮은 복숭아 딱 스파클링 맛? 나름 괜찮았다. 굿! 별점은 5점에 3점, 2점 정도? 나름 맛있어요. 진해요. 좋은데요? 시원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확인해달라 해놓고서 영상을 잘라붙였습니다. 왜일까요? 네, 쇼츠로 다시 따를 거 줄여서 올리면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올렸습니다. 다른 채널도 확인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그거 영상으로 쇼츠를 보면 되지. 아무튼 맛있다. 세서 좋아요. 탄산이 좀 복숭아 탄산 많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독특해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진짜 새콤달콤 맛나. 신기해. 우리 만원대가 다 돼가는 비싼 곰돌이. 오늘은 주말에는 영상 찍을 게 많이 없어서 쉬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올렸어요. 네, 좀 올리게 됐는데 양심이 좀 없는 것 같죠? 좀 죄송한데도 영상이 늘어난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하루는 그래도 좀 잘 지냈고요. 내일 회사 갈 생각이라 그런가 또 우울한데 엄청 우울하네요.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미래 걱정 불안 이런 거 다 떠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편하게 자고 싶은 그런 하루입니다. 힘들어서 개그 영상 몇 개도 보고 혼자 울고 싶어서 좀 울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너도 완전 인사해. 손 샀던 거 너무 귀여워. 안녕.